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늘 뉴스 진단은 지난 24일부터 3일 동안 개최가 됐죠. 워싱턴 DC에서요. 네, 한인 풀뿌리 대회에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대회는 잘 치르셨나요? 예. 저 인원이 많아서 정말 감당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은 거는 힘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좋았습니다. 희망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뉴욕에서 워싱턴 행사를 하려니까 그 다른 데 가서 한 600명 행사를 하려니까 간단치 않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지쳤지만은 한 이틀 후에 우리 모여서 이제 이걸 평가회를 하죠. 내년도 어떻게 할 건가. 인원이 많이 오고 인원보다도 이번에는 좀 지역에서 훈련된 분들이 왔죠.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 쪽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오니까 이 랭귀지 밸류가 이제 영어권이 오니까 이 소통이 원활해지죠. 워싱턴 방식의 이해가 빠르고 그래서 이전 올해가 네 번째인데 세 번째까지의 했던 이런 그 우리의 현안을 의원들과 의원실에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한 600여 명 모여서 한 20여 명씩 조를 짰죠. 이 조가 예약된 의원실을 방문하는 일인데 그게 이제 25일 낮 시간 운종이랬거든요. 그때의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을 굉장히 이번에 잘했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9시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날 저녁 때에 교육 시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아침 9시에 의사당이 도움이 있는데요. 의사당 앞에 다 집결해서 우리 한번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의원실 방문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9시에 가보니까 거의 한 500여 명이요. 한 600여 명 모였지만 이제 이 방문 어렵고 이런 어린아이들 빼놓고 한 500여 명이 그냥 한 자리에 꾸역꾸역 모여드니까 여러분이 의사당을 책임지고 있는 시큐리티 가이드 경찰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갑자기 꾸역꾸역 모였는데 한 500여 명이 의사당 입구에 의원들이 출입하는 입구를 꽉 막았으니까 뭐 소방서 자동차까지 오고 위력이죠. 힘이죠. 시민들이 한 목소리 내겠다고 그냥 한꺼번에 오하고 오니까 야, 그래 멀리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거구나. 저게 요즘 시민사회의 힘이구나.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이라고 그 의원들이 출입하는 계단에 다 모였습니다. 이 사진이 한번 히트를 치면서 네 번째 힘있게 그냥 꽝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은 큰 틀에서는 참 잘 됐구나,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뭐 언론들 나오는 평가를 보니까 더 이상 그 한인들이 소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우리 시민참여센터는 그 한인 정치력 신장 한우물만 파셨지요? 네,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그 풀뿌리 대회가 정치력 신장 운동의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차 전 기회 있을 때마다 워싱턴에서 전국의 한인들이 모이는 1년에 이제 3일 모이거든요. 저는 이게 한 5일로 늘어났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에 전국에서 모이든 한인들의 이 컨퍼런스가 결국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으로 결집된 힘을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내용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가 애시안계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애시안이라는 부분보다 더 세밀하게 구분은 아직 안 되죠. 이게 당분간은 애시안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국, 인도,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그 힘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좀 처지죠. 그런데
이 워싱턴에 모이면 좀 다릅니다. 워싱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라는 문제 때문에 워싱턴 이슈, 워싱턴에 살아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가운에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비교적 빨리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좀 우리가 정치력 운동의 탄력을 갖는다. 아, 그리고서 한국이 일본으로 대변되는 해양 세력과 중국으로 지금 대표되는 이 대륙 세력의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민국이 있고 한민족이 있고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는 우리 역사를 볼 때에는 계속해서 대륙 세력의 지배를 받거나 해양 세력 이 영향력 하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런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자력갱생하면서 주권 국가로 뭔가 그 민족이 제대로 딱 서 있으려면은 전략적으로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만의 힘, 한민족만의 힘으로는 이런 큰 세력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먼데 있는 나라, 미국이죠. 미국과의 관계에서 갖는 힘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지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고 전문가들이 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인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족 역량을 잘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국가이다. 거기에 시민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들, 한인들 뭐 아주 핵심이죠. 민족 역량을 보존하는 아주 핵심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한국인들의 힘의 근거지를 만드는 일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민족성원 입장에서는 거의 책임에 가까운 임무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있어서 정치 참여 운동에 있어서 워싱턴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이 팔리시 이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라는 거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올해가 이제 4회째를 그 하셨는데요. 네네. 이번 그 대회를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지난 대회와 비교해봤을 때요. 어떤 점이 또 더 두드러지게 또 좋고 또 그랬을까요? 지금 모이는 인원과 규모와 우리들의 수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제 5년을 넘어서면서 이건 이제 이거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그 이상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뉴욕에 본부가 있는 케이스, 시민참여센터의 그 역할은 한계가 여기까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좀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연방의원을 상대하는 내용은 첫째 전문성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전문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거의 규모를 좀 키우고 그리고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아주 영향력 있게 임팩트를 갖도록 하려면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을 좀 움직여야 됩니다. 동시에 유태인들처럼. 그러려면 뭐가 문제 나오면 돈이죠. 재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서 아주 절감하는 거는 아 미국서는 돈만큼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돈 문제도 정치권을 향해서 쓰여지는 돈의 종류가 많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개인의 돈을 낸 거 이게 가장 스트롱한 면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시민참여센터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 준비하는 재원은 비영리 기관이 이 만들어내는 재원은 좀 약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참가하는 개개인이 자비로 전액 자비로 워싱턴에 모여서 참가를 하게 되면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이게 시민의 뜻이니까 우리들의 목소리니까 법제화시켜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시민들이 자기 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현행 이 진행되고 있는 법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아주 섬세하고도 좋게 표현하면 섬세한 거고 미국 정치권이 이
정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 영악스럽게 만들어낸 법안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한 가지 우리의 이제 과제는 여기에 참가하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렇게 이제 민족 공동체라는 차원의 고그 생각 하나로 자기 돈으로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식화시키는 교육시키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3박 4일로 늘려야 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더 많이 들고 지금 우리가 시민참여센터가 한 20만 불을 내놓습니다. 뉴욕에 있는 시민참여센터를 후원하는 이사님들이 보드멤버들이 워싱턴 풀뿌리 운동에 재원 중에 한 20만 불은 거기에 써라. 그 20만 불에 20만 불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몇 개 재단에서 돈 있는 걸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실체가 있구나. 인정해가지고 매칭 펀드를 줍니다. 그중에서 한국 재동포재단도 하나고 그중에서 회사들도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거의 한 40여만 불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이 시민참여센터가 이 비영리단체 재원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시민 개개인이 호텔도 자기 돈으로 잡고 교통비용도 자기 돈으로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다 100% 자발적 돈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유태인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처럼 미국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주고 또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요 발품을 직접 팔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나올 때 워싱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내년은 좀 달라지나요? 뭐 우리가 네네. 꼭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갈 길을 가는데 목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저질러 놓습니다. 예, 내질러 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좌충우돌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600여 명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화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2007년 유안부 결의안 때 워싱턴 작동 방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그 모멘텀을 살려서 워싱턴의 한국과 한국인들의 이 힘의 근거지를 만들자 이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아마추어하듯이 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영향력을 획득한 출세한 영어권 2세들이 정치권에 관심이 없어요. 돈 많이 벌은 코리안 아메리칸 재력가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출세한 2세들 이렇게 풀뿌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힘을 결집해서 투표권과 그 다음에 전문성, 영향력 같이 갖고 가는 일에 관심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뿌리 컨퍼런스에 젊은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2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왔어요. 30여 개 대학에서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겪는 게 인종적 차별입니다. 이 차별을 겪는 현실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 대학 프레시맨들 들어가자마자 도미토리에서 백인들하고 겪는 것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우리들끼리 아시안들끼리 뭔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던지니까 오더라고요. 200여 명 이상이 왔습니다. 희망적이죠. 저는 이러한 2세 학생들을 우리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것은 소수계 중에 한 명이다. 소수계 중에 한 명이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정치권의 리더십이 없다라는 걸 인식시키면서 정치 참여에 인입을 시키는 겁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무적인 거는 그래서 캠퍼스 2세까지는 오는데 이미 사회인이 되고 백인들의 이 위력에 꼼짝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의 일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들 아이비리그 교육을 시켰지만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나는 아이덴티티 교육에 소홀했던 그런 때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 갖고 있는 맹점을 그런 약점을 허점을 지금부터 그래스루트 컨퍼런스라는 데 인입된 전국에서 열심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2세 학생들서부터는 당당하고 씩씩하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 장으로다가는 이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이상으로 없다. 이런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재원을 자발적으로 여기에 이건 뭐 세금 공제받는 것도 아니죠. 어디 한 사람이 폼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돈을 여기다 만불 냈다. 동네 신문이 잘했다 막 이렇게 쳐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스루트 운동은 특징이 누가 하는지 모르게 한다. 와가지고 내가 어디 단체장이니까 내 이름 내달라. 저 이번에 너무나 고통받았어요. 그 지역 단체장이 내가 여기에 단체장인데 이렇게 큰 행사에 한인을 대표해서 인사말 뭐 주최 단체 이게 아니잖아요. 워싱턴 작동방식이 그게 아닙니다. 에이펙이라는 유태인 단체가 하는 데는요. 유명한 그 골드만삭스 CEO 같은 사람, 그 헐리우드를 다 이끌고 있는 그 스티브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와도 원 오브 댐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냈어도 조용히 기다려서 그냥 남녀노소가 와가지고 연방의원들만 다 나와서 내세워주면서 공약하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 단체장이라고 나오셔가지고 순서 안 준다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하고는 일 못하겠어요. 그래서요 이걸 극복하려고 우리 다 모였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다고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왔지만은 이 세미나는 따로 했습니다. 우리 세미나가 영어권이다 한국말로 가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런 대표성을 강조하고 하는 1세대 이런 극복해야 될 문화 속에 있는 거를 그래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분들은 한 300명 따로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영에이지들은 다 이쪽으로 가니까 영어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의원들을 방문하고 갈라는 한 20여 명 연방급 의원들이 와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시키는 그런 그 갈라 디너 자리에는 다 같이 참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힘을 만들 건가라는 밑에서 꼭 극복해야 될 이런 대표성, 뭐 단체장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만나시려면은 가깝다고 만나지 말고 그냥 자기 머릿수로 계산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거를 요청하고 어떤 데이터로 이거를 백업할 수 있고 팔로우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국리를 하고 준비되게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그래서 5년까지 왔는데 이제 4년까지 왔는데 5년 동안 작업하면서 앞으로의 5년은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 5년 지나면은 저는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단언컨대 재원도 자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자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 천여 명이 자동적으로 한 나흘 동안 워싱턴에 와서 우리 소수 중에 소수인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발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되겠다 이런 희망을 받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참가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희가 한 3분의 1은 첫 해서부터 참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오셨던 분들은 마음이 움직이죠. 그리고 한번 오셨던 분들은 이런 재원적인 문제도 그 체크를 써가지고 도네이션도 하고 가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의 반응은 처음 참가하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새로운 세계니까 뭐 요청이 많고 요구가 많죠. 그리고 여하튼 간에 참가자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익사이팅한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우리 갈라디너의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어느 한 그 여자분이 우리 한인 아주머니 한 분이 학생들만 한 8명 데리고 오셨어요. 첫 해 두 해 때 오셨던 분이에요. 여기 애들을 가야 된다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그 지역 의원 카프만이라는 의원한테 알렸어요. 의원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행사장에 오면서 절 찾더니만은
그 제니퍼라는 그분이 여기 오셨냐 그러더라고요. 어떠니까 내 테이블로 좀 불러라. 불렀더니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덴버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온 걸 보니까 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느냐 해가지고서 의사당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다 구경시키고 아침까지 사주면서 지역에 돌아가면은 네, 이런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오도록 해라.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첫 번 온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첫 번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에 참가한 반응은 학생들로부터 나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케이스 이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가서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뭔지 이거를 다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분들은 자녀들만이라도 계속 보내고 고등학교 때 참가했던 학생들은 대학 가서 분명히 오고 대학에서 작년 재작년도 갔던 학생들은 다 오고 이래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다시 이제 생기는데요. 아 좋은 일을 해서 모범을 보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마련이구나. 언제까지 힘들어도 좋게 모범을 보이자. 이런 이 좋은 전략을 갖게 됐습니다. 아 네네네. 그 좀 성과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5회째인데요. 네, 어떤 성과를 조금 이끌어내셨는지요? 비로소 상원 하원 그 의사당에서 2007년도에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을 이기면서 패스하니까 아, 그 의회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미디어에 났냐면요. 유태인, 대만, 큐반 이어서 한인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멘트를 했었습니다. 너무 세죠. 유태인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큐바 보트 피플들이 만들어낸 정치력 굉장히 셉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한 거. 유니언 시리에 집중된 큐반들이 만들어낸 정치력의 상징입니다. 대만, 나라도 아닌데 당당하고 따뜻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 대만계들이 만들어낸 정치력이죠. 분단국가인 한인들. 그런데 그때는 그런 화두가 나왔는데 이번 네 번째 하고 저는 이제 우리 방문하는 한 25, 26명의 의원들하고 다 만나면서 보좌관들을 보면서 반응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보이기만 하고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아니구나. 진짜 그랬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워싱턴까지 그 사진이요. 이 사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냐. 그래서 이번에 성과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각인을 시켰다 이겁니다. 국방위원회, 외교위원회, 예산위원회 그리고 의회 지도부에. 그래서 힐이라는 가장 오래된 의회 전문지에다 우리가 좀 돈을 들여서 광고도 내고 우리의 팔리시 프라이어리티 보이고 이렇게 돌렸죠. 이게 점점 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불어나고 그리고서 힘은 더 많아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럴 거라고서 기대하고 또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석 시민청년센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